양배추 한 통은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만드는 참치쌈장 지금 시작합니다. 쌈장에 들어갈 채소들은 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참치 통조림에 있는 기름을 냄비에 넣고 대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파가 볶아지면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된장 2큰술, 고추장 2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물 반컵을 부어주세요. 고춧가루 반큰술, 설탕 반큰술, 다진 마늘 1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참치를 넣고 취향대로 청양고추도 넣고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을 넣고 바닥까지 삭삭 긁으며 섞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양배추는 비닐에 담고 물 1컵을 부어줍니다. 봉지를 묶지 않고 렌지에 넣어 4분 정도 돌려주세요. 양배추와 상추 등 쌈채소를 곁들이면 참치쌈장 완성!